지역을 설명을 하는데, 흔히 우리는 그냥 대표적으로는 점서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지역 하면은 점 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역을 가서 자세히 보면은 지역은 점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다 담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게 효를 한획 한획 효라고 하는데, 효가 이제 64개 384효인데, 384가지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처신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주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 방법 갖고 설명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마다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밝은 부분이 딱 글로 표현이 돼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어두운 부분이 됐을 때는 또 깜깜할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정자 주자가 이 지역책을 쭉 읽어오다 보면 수많은 갈래에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오늘 여기 괘가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시죠. 단활, 단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빅괘의 판단하는 말입니다. 빅괘를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괘다 말해. 단활 비형은 사실은 비형 두 글자라고 했는데 거기 비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비형은 해서 형자가 이제 더 붙었다는 거지요. 형자가 의연이다. 연자는 이게 불어날 연자인데 곁다리로 불어났다. 혹처럼 달려있다. 필요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 본의에서 의연이라고 썼잖아요. 의심 의자를 하나 넣음으로써 당신이 아무리 봐도 이게 혹처럼 붙은 건데 사족으로 붙은 건데 이걸 그냥 딱 연문이다. 이렇게 딱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의자를 딱 넣어서 겸사를 표현한 거예요. 비는 유내이 문강하고 이 빗괘를 가만히 보시면은 위에는 간, 밑에는 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궤변으로 푸른 거라서 이 궤변에 대한 설명이 뒷장에 그렇게 길게 있는데 유내이 문강이라 여기 유는 음효를 말해요. 밑에 내궤가 원래는 건궤였었는데 가운데에 음효가 끼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똑같이 건만 있을 때는 이게 별 색깔이 없었는데 가운데 음이 하나 딱 낌으로써 이게 이제 문체가 나게 꾸몄다는 거죠. 그래서 유내이 문강고로 즉 음효가 내자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 내자는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걸 말하기 때문에 내궤, 밑에 궤가 변화되는 것을 이 올레자를 쓴 거예요. 유효가, 즉 음효가 와서 문강이라 그 강효, 즉 양효들을 무늬로 띄워놨다 해야죠. 고로 형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 형통한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가보고요. 분강하야 또 강을 나누어서 원래는 이게 건괘니까 양효만 세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를 딱 나눠버린 거예요. 분강, 양효를 둘로 쪼개서 상이 문육으로 이 상자는 올라갈 상자예요. 올라가서 문육 위에는 순수 곤괘였잖아요. 곤괘였는데 맨 위에 상효가 양효로 갔잖아요. 그래서 상이 문육으로 위로 올라가서 그 유효, 즉 음효와 음효를 꾸미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 유유왕하니 이게 작을 소자 소리라는 것은 음쪽으로 말한 거예요. 양쪽으로 말하면 큰 대자를 쓰는데 조금 가는 바가 이루음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천문이다. 원래는 천문 하늘하면 하늘은 전부 양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양효가 이렇게 하나 가서 하늘에 무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걸 천문이라고 했다. 천문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늘의 이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본의를 보세요. 이 궤변으로서 궤사라. 궤변으로서 궤사를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궤사라는 말은 아시겠죠? 궤사가 뭐예요? 이 고 329쪽에 비는 형하니 소리 유유왕하니라. 이게 궤사예요. 그 궤사를 궤가 변화등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유지 교는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사귀는 것은 이 교를 그냥 사귈교라고 하지 말고 교접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강효와 음효가 교접하는 것은 자연지상이다. 그게 자연의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천문이라고 했다는 거죠. 선유설에 천문상의 당류, 강류, 교착, 사자라 하니 이 혹 연대라. 선대, 선비들이 하는 말에 그 천문, 그 천문이라고 하는 하늘 천자, 무늬 문자 그 위에다, 위에 강류, 교착, 이게 강효와 유효가 서로 교착됐다라는 네 글자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 이치상 혹 그럴싸하다 이래요. 그렇게 넣는 것이 말이고 분명할 것 같다는 거죠. 문명이지아니 인문야니. 문명이지 이거는 읽어낼 수 있어요? 문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밑에 있는 이허 중에서 나온 거지요. 문명으로서 지 지는 내궤 외궤에 있는 간상년 간궤가 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으로서 그쳤으니 인문야니. 그것이 바로 인문이다. 사람들이 꾸며가는 거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인류 문화다 그 얘기죠. 궤, 위, 비식지상이라. 이 궤는 정자는 따져봐서 풀이하는 거죠. 비궤라는 궤는 비식지상이라. 꾸밀 빛자, 꾸밀 식자라는 거죠. 꾸미는 모습이다. 이 상하 이체 강류 교상으로 위문식이라. 상하 이체, 즉 상은 간궤고 하는 이궤지요. 그 이체로 강류 교상, 강류라는 음효와 양효가 서로 사귀는 것으로 문식을 삼았다. 근데 노에 보면 문질빈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때 문자도 꾸밀 문자예요. 본 바탕에 꾸미는 것. 그리고 또 꾸민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더 있는데 회사후소라는 말이 있어요. 논어에. 회, 회화할 때 회, 그림 그릴 회. 일사자, 그림 그리는 일은 후소다. 소는 본디 소자, 바탕 소자라서 그거를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 그림을 그리는 일은 무엇부터 한다? 흰 종이에 그리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본질이 한다. 근데 여기 빅괴는 천지간에 꾸며지는 걸 가지고 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체 본건 이언을. 이 정전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궤변은 건궤와 본궤에서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쫙 일관되게 풀어가고 있어요. 하체 본건 이언을. 내궤죠. 하체는 본래 건궤였었는데 유래 문기 중이 위리하고 음효가 와서 그 가운데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입괴가 되었고 상체 본곤이어를 상체는 곤괴였는데 강왕 여기 올내자와 왕자 의미를 아시겠지요? 안으로 파고드는 것은 올내자를 썼고 주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외궤로 가는 것은 갈왕자를 썼어요. 강왕 문기상이 위가나니 양효가 가서 그 상효에 이렇게 무늬를 주면서 간궤가 되었다 이거죠. 밖에는 원래는 곤궤였었는데 거기서 상효를 음효에서 양효로 바꿔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곧
위, 산, 하, 유, 화, 하니, 그래서 산 밑에 불이 있는 모습이 되었으니, 지어 문명이 성비하라, 그 문명의 세상에 그쳐서 꾸밈을 완성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천하지사,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식 불행고로 꾸미지 않고서는 행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즉, 능형야라. 꾸미게 된다면 형통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자기 모습을 한번 보잖아요. 머리도 하다못해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한번 하고 가잖아요. 그게 다 비예요. 비 꾸민다는 거예요. 유래의 문강고로 유내의 문강이라. 이거 풀 수 있지요? 음효가 안 이렇게 네 개로 파고 들어와서 분강 양효만 세 개가 있었던 것이 건괘였는데 그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문강 강효를 문체를 놓았다. 고로 형은 유래 문어 강이 성 문명지 상하니 그래서 형통하다고 한 그 까닭은 유 음효가 와서 강효한테 문체를 주면서. 문의를 주면서 성문명기 상하니 문명의 상을 만들어냈으니 문명 소이위 비하니 문명이라는 것이 바로 꾸미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다. 똑같은 거라도 우리 포장 기술에 따라서 값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꾸미면 500원 받을 걸 솜씨는 사람이 꾸미면 몇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건데, 그래요. 이, 비는 또 그런 데 의미가 있어요. 비지도 능 치형은 이 꾸미는 도가 그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실 유식이 등용하라. 실제로 꾸미는 대로 말미암아서 형통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임진강 참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옛날 식으로 그냥 지푸라기로 쭉쭉쭉 매가지고 한 줄 쭉 들고 가도 똑같은 말이 있으면 열 말인데, 그거를 임진강 참기해가지고 박스가 탁 넣어가지고 탁 해서 내면은, 그 꾸미는 데 있어서 확실한 다른 게 있는 거지요. 그게 이제 형통할 방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분, 강, 상이 문육으로 소리 유유왕은 분, 건지 중요하야 왕, 문어, 간지, 상야라. 이거 뭐 어렵진 않아요. 그죠? 분, 강, 상이. 즉, 양효를 나누어서 위로 올려가지고, 문유. 그 음효들만 있는, 그 위에는 원래 곤기였으니까, 정자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문식, 꾸밈을 주었기 때문에, 소리 유유왕이라고 한, 그 아까 괴사 있었죠? 그것은 분, 건지, 중요하야, 건계의 가운데 효를 나누어서 왕, 문어, 간지, 상야라 밖으로 가서 간계의 상효에 가서 꾸밈이 되었더라 이거죠. 참 이거 빗개의 이 궤변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궤변에 아마 여기 거의 다 들어있는데 참 알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 유식이 가성하니 일은 꾸미는 대로 말미암아서 가성, 성대함을 더해지는 것이니 유식이 능행구로 꾸미는 대로 말미암아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울이 유효하니라. 가는 바를 두면 조그만 이익이 생길 거다라고 풀었다는 거예요. 부 왕이 능리자는 무릇 가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유 분야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것은 근본이 있기 때문이니. 비식지도는, 꾸미는 그 도는 비는 증기실야오, 능히 그 실상을 더하는 것은 아니고, 단 가지 문체이라. 다만 문체만을 더할 뿐이다. 참 죄송한데 그래서 참 표현이 좀 그래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참 그런 듣기 불편한 말을 하지요.
그거는 근본이 걸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죠? 그 말이 있고 또 참, 이런 말들은 한번 그냥 듣고 지나가시죠. 다 아는 말이지만, 호박을 뭐 한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결국에 그 말은 꾸민다는 것 자체는 근본이 있는 것이고, 근본을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좀 잊어버리세요. 사유문이 현성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꾸미는 대로 말미암아서 현성, 성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소리유유왕하니 그래서 가는 바를 두게 되면 조금 이득이 있을 거다라고 했으니 형자는 형통야오 여기 형통할 형자라고 한 것은 형통한다는 그 이치를 말한 거고, 왕자는 가진자라. 가랑자를 쓴 것은 가진. 나가는 데에 더해진 거다. 익괴지변이 공성비의연을 두 괴, 즉, 두 괴라는 것은 여기 이 괴는 내 괴와 외 괴를 말하는 거예요. 내 괴와 외 괴의 변화가 함께 빛괴를 만드는 의리가 되거늘. 단에, 이 단전에 분언 상하하야, 본래는 두 개가 동시에 변화되는 것인데, 여기 단전에서는 나눴다 이거예요. 분언 상하하야, 그 상괴와 학괴를 나누어 말해서 각주일사자는 각각 하나의 일을 주장한 것은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본문에 지금 331쪽에 보면 유내이 문강고로 형하고 분강하야 상이 문육으로 소리유유왕하니 천문야오 여기 천문이라는 거를 하나를 말했고 그 뒷페이지 가시면 문명이지아니 인문야니 천문과 인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각조 일사자는 그 말이에요. 개, 이명이 조기 치형이요. 대개 이명, 이께의 밝음이 좋기 형통함을 이룰 수 있고, 문유, 우능 소진내라. 그 음효의 꾸밈이 있는 것이 또 조금 나갈 수 있는 거더라. 이거지. 천문야 문명이지 인문야는 여기 나와 있죠. 천문이라고 말했고 문명으로서 그치니 인문이라고 말했다. 두 가지를 나눠놨잖아요. 이것은 차승상문언 음양강요 상문자는 천지문야오 지여문명자는 인지문야니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 문장을 이어서 음양강요가 음효와 양효, 그 다음에 강은 양의 속성, 유는 음의 속성이죠. 강유가 상문자, 서로 꾸며주는 것은 천지문야, 하늘의 문체이고, 지어 문명자는 인지문야니, 문명에 그친다라고 한 것은 인지문. 즉, 천문은 음양 강유가 서로 상자가 천문을 만드는 요인이고, 단지 문명에만 그쳤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해당된다 해야죠. 인간의 눈이다 해야죠. 그칠짓자 진인 위 처문명자라 그친다는 것은 문명에 처한다는 것을 말한다 해야죠. 질필유문은 자연질이요 질필유문 아까 문질빈빈 할때그 질을 말합니다. 본질이 있으면 반드시 꾸밈을 두게 되는 것, 그것은 자연의 이치다 이거죠. 그러니 이 필요 대대는 생생지 분야라. 이 필요 대대, 이 대대라는 것이 뭐다 아는 얘기겠지만요, 주역의 근간입니다. 대대라는 것은 대는 대할 대자고 밑에 있는 대자는 기다릴 대자잖아요. 음양이
서로 대칭이면서 서로 기다려주는 위치지요. 남녀가 서로 대칭이면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상하, 본말 다 대대관계인 거죠. 그게 주역에서 골자예요. 대대관계라는 거. 그 대대관계가 있어야만 생생지본이다. 그것이 생생지본. 생지본, 생지본. 그걸 묶어서 생생지본이라고 했어요. 낳고 낳게 하는 근본이 된다. 만물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음양의 교접에서 생기는 거고, 인간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남녀의 그 교접에서 생기는 거다. 그 예를 들으는 것 뿐이에요. 유상즉 유아하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유차즉 유피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유질즉 유문하니, 본질이 있으면 꾸밈이 있으니, 일불독립이요, 하나 혼자서 설 수는 없고, 이즉 위문이니 두 가지가 되면 문의가 되니, 비 시도자면 숙능식질이요, 도를 아는 이가 아니라면 누가 능히 그 이치를 알 수 있겠는가? 천문은 천질이하여 천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늘의 이치고, 인문은 인지도야라. 인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여기는 대대관계로 풀어내는 거죠. 선생님, 그 천문, 인문 둘 다 그 문은 꿈이다라는 의미죠? 네. 근데 그 천문은 제 생각에는 하늘은 있는 그 저 자연 그대로인데 꿈인다라고 하는 게 좀. 여기는 이제 주역에서 말을 풀려고 보면 사실은 천지인, 천인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늘은 하늘대로 음양이 꾸며져, 음양이 서로 교합을 해서 꾸며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의를 만든다는 거죠. 아니, 있는 거를 인간이 그냥 해석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죠. 네. 그런데 실제는 하늘은 새카맣게 있는 것만이 전부 다 그건 음인 거지요. 거기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실체가 나 사실은 보이는 거잖아요. 양이 와서 꾸며주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사람도 그냥 사람이면 되는데 옷을 입고 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대관계로 풀이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글을 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이제 주역을 자꾸 읽다 보면 하늘을 가끔씩 쳐다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낮에도 하늘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밤에도 볼 수도 있고, 석양에도 볼 수도 있고, 그전에는 그냥 저런 물체만 보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저기에 어떤 위치가 있길래 이 수많은 성인들이 그렇게 위치를 풀어내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주역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한 번씩 떠올리면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석연치 못했나요? 아니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의 보세요. 우이 궤덕으로 얹이라. 여기는 궤덕으로 말한 자리잖아요. 덕이라는 것은 위에는 그칠 지자 산이니까, 간괘니까 간의 덕은 그친다는 거고, 밑에는 문명, 즉 밝은 명자잖아요. 밝은 덕으로 비춘 거죠. 지는 그칠 지자는 위 각득 기분이라. 이 그칠 지자는 지어지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대학의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이게 삼강령이라고 하는데, 이 그칠 지자는 여기서는 또 각득 기분이라고 했는데, 분자는 분수 분한 이렇게 돼요. 각각 그 분한을 얻은 거다 이거죠. 하늘은 하늘의 분수를 얻은 거고, 사람은 사람의 분수를 얻은 것. 하늘의 분수를 여기서는 천문이라고 했고, 사람의 분수를 인문이라고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문제는 빗계를 공부하면서 사람이 얻는 게 뭐냐는 거지요. 관호, 천문하야, 이찰시변하는. 천문을 관찰해서 이찰시변, 그 시간이 변화되는 것을 살피며, 여기 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지요? 시시각각 변하지만, 천문을 보면서, 천문, 지리, 인사,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인사로 써먹을 때는 시변을 살펴서. 제일 먼저 뭘 만들었나요?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서경에 보면 달력 만드는 것이 시찰시변이에요. 이찰시변이에요. 달력을 만들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때 그 어른들이 벌써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날짜를 윤달을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성경 두 번째 권에 나와 있어요. 윤달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19분의 7, 19년에 7번의 윤달을 집어넣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7번의 윤달을 집어넣지 않고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 3개월씩 계절을 나타내는데 그 한 계절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윤달을 집어넣지 않으면 씨뿌리는 시점을 놓치기 때문에 여기 시변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곡식을 뿌려야 될 때 뿌리지 못하면 자라긴 하는데 결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다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다 보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여기 말하는 관호천문하야 이찰시변에 해당되는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윤달을 집어넣는 법을 찾아내고 나서 원래 이 1년이 360일이 아니라 365.2425일 이렇게 나가는데요. 5.2425일을 또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2월달에 28일, 29일 그 하루를 넣어주는 그 원칙을 찾아냈다는 거죠. 지금 현대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서경에 있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거 보면 이치는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관호천문, 관호인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문이라는 것은 위, 1월, 성진지, 창렬과 한서, 음양지, 대변이라. 1월, 성진. 이거 구분하실 수 있죠? 하늘에서 제일 큰 별은 해. 밤에는 달. 성은 뭐예요? 성은, 이게 이제, 성은 사실은 북극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은 12진을 말하지요. 자축, 인묘, 진사음이 12진. 그 다음에 또 있지요. 진, 그 다음에 수. 천자문에 진수 열자가 할 때 수. 수는 28수지요. 그렇게 이제, 그 1월 성진지 착열. 착열이라는 것은 착자는 석길 착자고 나열된 거니까 석교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천문인데 하늘은 새카만 본질에다가 거기에 1월 성진이 끼어온 걸로 해서 천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서 음양지 대변. 추위와 추위가 가면 토위가 오고, 그죠? 음이 가면 양이 오고 하는 대변. 대신해서 계속 이어가면서 변화하고. 관계 운행하야 그 운행을 관찰해서 이찰 사시지 전개하라. 그래서 사계절이 옮겨 바뀌는 것을 관찰해야 된다 이거죠. 관호 인문하야 이 화성 천하하나니라. 인문을 관찰해서 온 천하 사람들이 화성 그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인문은 일륜지 윤선이, 인문이라는 것은 일리지 윤선의 사람이 해야 될 이치의 윤선이 관인문하야 인문을 관찰해서 교화 천하야 천하를 교화해서
천하 성기 예숙하니 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의 풍속을 완성시키니 내 성인 용 빚이 되어라. 그것이 곧 성인들이 비를 쓰는 도다야지. 그래서 여기 화성천하라는 말은 범위가 굉장히 큰 거지요. 이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즉 성인의 작품으로 태어나서 천자가 된 사람이라야 예약을 만든다 했거든요. 지금 20몇 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린 그런 자리를 보는 거예요. 비지상은 취 삼하 유하하고 우 취 궤변 유래 문강 강상 문유라. 이 비에서 상을 취한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취했는데 하나는 산하 유화, 산 밑에 불이 있는 데서 상을 하나 취했고 또 하나는 궤변을 가지고 취했다는 건데 궤변은 유래 문강. 이거 아시죠? 이제 음효가 내궤로 파고 들어와서 하늘 건자 건궤에 끼어들어서 그 강의 무리를 주었고 강상 문유라 강이 또 위로 올라가서 그 음효돌만 있는 데에 문체를 주었다. 거기서 상을 취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 이제 내용이 길어진 까닭은 주역 64괘에서 상을 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상을 취해오는 방법도 참 이 정자가 볼 때 공자께서 상을 취해오시고 문왕 복귀 죽으면서 이 상을 취해왔는데 그 상을 취한 방법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기 빛괴는 그 산화유화라는 그 모습에서 하나 취해왔고 궤변에서 취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범궤라고 설명이 시작되면 범궤라는 것은 이 64개 전체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에서 치어오는 법칙들이 있다는 거죠. 범궤, 유, 이, 이체지의 급, 이상이 성자하니 여러 궤들 중에는 이체의 두, 이체라는 건 내궤와 윗궤예요. 이체의 의와 이상, 두 상으로서 그 궤가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 여, 둔, 쥐, 동, 호, 험, 중, 여, 운, 내, 운, 여, 운, 내, 송, 쥐, 강, 상, 뭐, 되는 거예요. 잠깐 다시 읽어볼게요. 네. 여, 둔, 쥐, 동, 호, 험, 중, 그까지요. 예를 든다면, 둔궤예요. 둔궤가 있잖아요. 운, 내, 둔, 술의 둔궤, 둔궤가 있는데, 둔궤는, 취, 동호, 험중. 험한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그거를 취해왔어요. 그것과, 운뇌. 거기다 또, 이, 운뇌, 구름과 우레라는 데서 상을 취해왔다. 즉, 동호, 험중하는 데서도 상을 취해왔고, 구름과 우레가 서로 만난 데서도 이게 이제 유동하기 시작한다라는 둔궤의 상을 취해왔고,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송궤는 송취 상강하험과 여 천수위행이 시하오. 이 송궤 같은 궤는 그 상강하험, 위는 강하면서 아래는 험하다. 거기서 상을 취해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천수위행, 하늘과 물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간다라는 데서 소송 건다는 송궤의 의미를 취해온 것이 요 예가 된다는 거죠. 또 유, 취, 일효자는 또 한 후에서 취해온 궤도 있는데 성궤지 유야니 그것은 궤가 만들어진 이유이니 득, 유, 득이 상하 응지할세 유가 음효가 득이라는 것은 음효가 득이라는 것은 2, 4, 6 짝수자리에 음효가 오는 것이 득위에요. 유득이에요. 유득이 상하 응지할세. 이 상은
외궤, 한은 내궤죠. 네 외궤가 서로 호응하기 때문에 소축이라는 괘가 만들어졌고, 유득존이야야, 요 말 풀어낼 수 있어요? 유득존이가 뭐예요? 음효가 구효짜리를 얻는 게, 그렇죠? 유득존이하야, 대중이 상하 응지하시. 크게 중도를 실행해 나가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호응하기 때문에 대유괘가 만들어졌고, 화천대유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유취 이체하고 우취 소장지 의자하니, 또 이체에서 의미를 취하고 거기다가 소장의 의리를 취한 괴도 있으니 뇌제 지중 복과, 그 지중, 그러니까 사실은 지뢰 복이지요. 우뢰가 땅 속에 있는 것이 복괴가 된다는 그 복괴의 취한 복괴와 산부어지, 산이 땅에 붙어 있다. 산지박이죠. 박괴가 요 괴에 해당된다. 이체에서 취하고 소장의 이체에서, 이체와 소장의 그 의리를 두 가지 싸잡아서 괴를 취해온 것이 있는데, 그거는 복괴와 박괴가 요 경우가 되고, 그 말이죠. 또, 유취 이상하고 두 상을 취해왔고, 상이라는 이상은 내외 그 괴의 상이지요. 겸취 이효 교변 위의자하니, 아울러 두 효가 교변, 서로 교접을 해서 변화하는 의리를 취한 것이 있으니, 풍뇌 익, 그죠? 풍뇌 익, 익괴가 있어요. 그 바람과 우레가 서로 만나서 보탬이 된다라는 익괴는 겸취 손상 익하하고, 위를 덜어서 아래를 보태준다라는 그 의미를 취했고, 산하 유택 손은, 산 밑에 연못이 있는 것이 손괴인데, 손은 겸취 손하 익상이시야. 이것은 아래를 덜어서 위를 더해준다라는 의미를 취한 것이 이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유, 기, 이, 이상, 성괴하고, 여기 유자는 또라고 해석할 수 있죠. 또, 이미 이상으로서 괴를 만들고, 후취, 효지, 의자하니, 거기다가 효의 의리를 취한 것도 있으니, 쾌지, 강결, 유화. 쾌괴가 있거든요. 택천 쾌괴가 있는데, 이 쾌의 강이, 양효가 결류, 음효를 결단하는 그런 것과, 천풍구 국괴가 있는데, 구지 유, 우, 강이 시아오. 국괴에서 음효가 강을 만난 그런 것이 이 용리가 되고, 이런 걸, 이걸 지금 읽어나갈 때는, 그, 지난번에 그 주역 앞에 있는 64개 국을 가만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그 번역본에 있는 국을 가지고, 거긴 괴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지요? 국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긴 말로 풀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유이 용 성괴자 하니, 또, 괴가 만들어진 것을 쓴 것도 있으니, 손호, 수이, 상수, 정과. 수풍정괴와 목상, 유화, 정이시야. 나무 위에, 위는, 위에는 풍, 밑에는 화, 그죠? 그것이 우물정자, 정, 아니, 저 토정자 정괴가 된 것이 요 용례가 된다는 거네요. 또 정우 이 괴형 이상하고, 이 소정자는 괴의 형태를 가지고 상을 삼았고, 유 이형 위상자니, 또 형체로서 상을 삼은 것이 있으니, 산하 유괴 이, 산 밑에 우레가 있는 것이 턱 이자 익괴가 된 것과, 이중 유물할 서합이 시하라.
그 턱 속에 물체가 끼어 있는 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소합괴가 요용뇌가 되니 차는 성괴지라. 이것은 괴가 만들어진 의를 가지고 말한 자리다. 여 강상 유하 손상 이카를 위 강거상 유제하하고 마치 이 강상 유하 양인 양효는 위에 있고 음효는 밑에 있는 것. 그다음에 손상 이카 위의 것을 덜어서 아래에 더해준다는 그런 것들은 강거상 유제하 양효는 위에 음효는 밑에 있는 것이 되고 손어상 이거하니 위에서 덜어내고 아래에서 보태주는 아래에 보태주는 것이 되니 거성귀연이 그것은 괴가 만들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한 것이 되고 비위 취괴중 승강나라 그것은 괴 속에서 승강을 말한 것이 아니더라 해야지. 괴 속에 오르내리막은 없다는 거예요. 여 송무망의 운 강내는 기자상체의 내야리 마치 송괴와 무망괴가 있어요. 천뢰무망, 무망괴의 말하기를 강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데 즉 양효가 왔다라는 말이죠. 그 말이 기자상체의 내야리 어찌 상체로부터 왔겠는가. 범, 이유, 거우자는 무릇 유로서 오자리에 있는 거죠. 음효로서 임금자리인 오자리에 있는 것은 개운 유진이 상행하니 이 주역에는 다 뭐라고 말했냐면 유가 나가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했으니 유는 거하자야 본래 음이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이거늘 네, 거초미함이 곧 그 임금자리에 있으니 시진이 상행 이것은 나가서 위로 갔다는 것이지 비위 자하체의 상내라 하체로부터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몇 자만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잘 쳐보세요. 괴지 변이 괴의 변이 괴자 건곤이어날 그래서 괴변 괴자건곤 이렇게 다섯 자만 쳐보세요. 괴변은 다 건괴와 곤괴로부터 나왔거늘 이게 이제 정자의 골자예요. 지금까지 쫙 설명했던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괴변은 건곤괴에서 되거늘 선유 부달고로 선배들이 그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위, 비, 분시, 택괴라 하니 이 빛괴는 본래 택괴라 하니 택괴가 뭐죠? 지천태지요. 택괴라 하니 키유 건군 중이 밑에 하고 어찌 건군이 건군을 중첩해서 택괴가 만들어지는 이치가 있겠으며 우유태의 변질이 또 택괴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이치가 있겠느냐 천지에서 변화하는 것이지 택괴에서 변화할 수 있겠느냐 그 말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쭉 써놓은 이치를 가만히 뒤집어보면 뭐냐면요. 당대의 괴변에 대해서 정자와 주자가 팽팽하게 맞섰어요. 맞섰는데 서로 자기 주장을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정자의 이 괴변은 여기에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강력히 이렇게 항의하고 있어요. 바로 뒷면에 보면 좀 나와 있어요. 주자는 이제 그렇게 안 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풀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런 이치가 없다. 바로 이게 그거예요. 어찌 세상에 변화되는 것이 하늘과 땅에서 변하는 거지 택괴에서 변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정자의 골자예요. 그 다음에요. 하리는 본 건 중효 변이 성량.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요 괴변을 풀인 거 한 거죠. 하리 그러니까 내괴에 있는 이괴는 본래 건괴의 중효가 변화되어서 이괴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상관은 위에 있는 것이 간괴인데 간은 본 곤 상효 변이 성간 본래는 곤괴였는데
상효가 변해서 감괴가 되었으니 이 제 내고로 이가 내괴에 있기 때문에 운 유래하고 그래서 유가 왔다라고 말했고 간제상고로 감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운 강상이 강이 갔다라고 강이 올라갔다라고 말한 것이고 비자 하체의 상대라 이것은 하체로부터 올라왔다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건군변이 비육자하고 건군이 변화되어서 육자가 되고 이 말 아시죠? 팔괘가 만들어질 때에 천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육자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팔괘 중이 이 64아니 팔괘를 거듭해서 64괘가 되었으니 개유 건군이 변해라. 다 그것은 건군이 변화된 대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잠지에 보면은 주자가 딱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정자의 이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고 보면 두 분이 굉장히 팽팽한 대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자는 이 긴 설명이 필요 없고 그건 비도지 대하라. 극도로 비도의 큰 것을 말한 거다. 즉 꾸밈의 큰 것을 말했는데 큰 것으로 말하자면 천지가 꾸며지는 것, 즉 하늘이 꾸며지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꾸미는 것. 따지고 보면 천지인 삼재가 다 꾸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정자는 이제 자신의 궤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길었네요. 네, 오늘은 331쪽 깊게 담할 단전할 차례지요. 읽겠습니다. 다날 비형은 형자는 의연이라 율대 이문강구로 형하고 분강하야 상이문유구로 소리유유왕하니 천문야우 이 괴변으로서 괴사람 강유지교는 자연지성으로 알천문이람 전유설의 천문상의 당유 강유 교착사자라니 이 고견야람 문명이지하니 인문야니 괴위비식지상이람 이상하이체 강유교상으로 위문시야람 하체분건이 연을 유래문기중이 미리하고 상체분건이 연을 강왕문기성이 이간하니 내위산하유화니 지어문명이 성비야람 천하지살무식 불행구로 비즉등형야람 유래이문향구로 형은 유래문너강하야 이성문명지성하니 운명소이비비야니 비지도이능형 비지도이능치형은 실유식이능형야람 분강상이 문유구로 소리유유왕은
건지 중흉하야 망구나 간지 성냐람 사유식이 가성허니 유식이 능행구름 소리유유왕이람 부왕이 능리자는 이유분야니 비식지도는 비능 증기실야오 단카진체이람 사유문이 현성구로 미소리유유왕하님 형자는 형통야우 왕자는 가진야람 익계지변이 공성비의연을 이탄의 분넌상하야 각주일사자는 개이명이 조기치형이요 운유이 오능수진야람 전문야 운명이지 인문야는 차승상문 언음양강유이 당문자는 천지문여우 지어문명자는 인지문야니 지는 이처문명자람 실필유문은 자연지리요 이필유대대는 생생지본야라 유상즉유하고 유차즉유피하고 유질즉유문하니 일불동립이요 이즉이문이님 비지도자면 숙능식지리요 전문은 천지리야오 인문은 인지도야람 우이괴덕으로 언지라 지는 미각 득기분이란 관호천문하야 이찰시변하면 전문은 미일월성진지천열과 한서음양지대변이란 한기운행하야 이찰사시지천계야람 환호인문하야 파성천하나니람 인문은 일리지 윤선이 한인문하야 이교화천하야 천하성기예수커니 내성인용비지도야람 비지상은 취산하유화고 우취회변 유래문강 강상문유람 범쾌유이이체지의 급이상이 성자니 여둔취통호험중 여운대와
송취 상강하험 여천수 이행이시야옴. 유취 일효자는 성계지 유야니 유특이 상하응지할세 말소축관 유특존비하야 대중이 상하응지할세 빨태유이시야옴. 유취이체하고 우취소장지의자하니 뇌체치중폭과 산부어치박이시야옴. 유취이상하고 겸취이효교변비의자하니 풍계익은 겸취순상이카요 산하유택수는 겸취순하익상이시야옴. 유기이상성깨하고 부취효지의자님 폐지강결유와 구지요간이시야옴. 유이용성폐자니 손호수이 상수이 정밤 옥상유화정이시야옴. 정우이 괴형이상하고 유이형이상자니 산하유뇌이와 이중유물알섭이시야니 자는 성쾌지의야람. 여강상유하 손상이카를 위강거상유제하고 손어상 이거하니 거성계이언이요 비위취쾌중승강야람. 여송무망에운 강내는 기차성체이대야리요 범이요 거우자는 개운유진이 상행하니 유는 거하자야 오늘 내 거춘위하니 시진이 상야옴. 비위자하체이상야람. 개지변이 개자건곤이연을 선유부달구로 위피본시 택계라니 기우건곤중이 위태하고 우유태이 변지리리옴. 하리는 본건충효변이 성리하고 상가는 본건상효변이 성간하님 리제내구로 운유래하고 간체상구로 운강성이요 비차하체이성야람. 건곤편이 위육
짜고 팔배 중이 64니 개유건군지 전야란 그건 비도지 대야란.